네, 50 스트라토 들어보셨습니까? 야, 여기에 로즈우드를 얹으면 어떤 소리가 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펜더재팬 하이브리드로 놀라운 사운드를 매시간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네 번째 시간 하이브리드 60 드디어 스트라토캐스터의 로즈우드를 얹은 모델 오늘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169만 9천원의 권속가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35만 9천원. 네, 로즈우드가 아닌 메이플 텅넥 같은 경우에는 129만 6만 원, 9천원. 산 네, 6만 원. 6만원이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만점을 주셔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 네, 이번 시간에 뭐 로즈우드니까 아마 그거보단 조금 덜 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멀어져 지금 선생님. 약간 재팬 하이브리드 라인 자체가 지금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선생님의 그 꼬침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네, 시청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98cm 전장 동일하고요. 두께 43에 2mm 픽가드 동일합니다. 12플랫 뒤뜰레 77mm고요. 바디 엘더 메이플 유쉐입 넥, 메이플 지판, 아니 로즈우드 지판. 네. 그리고 머신 헤드는 빈티지 스타일의 락킹 헤드 머신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너비 42.5mm 본넛이고요. 지판 곡률 250mm 9.5인치, 프렛은 21 미디엄 전본 프렛,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60도 50과 동일하게 팬더 USA 빈티지 스트라토 캐스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투톤이고요. 5A 픽업 셀렉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그 세팅 그대로. 그대로. 네, 하프톤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시간에 어떨지도 기대가 됩니다.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새들 브릿지에 폴리에스테르 바디 피니쉬, 그리고 사틴 폴리우레탄 넥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역시나 만듦새는 50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하고요. 사운드가 어떨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무게는 다소 무거운 편인데 5058. 왠지 짜잘짜잘하게 또 4패를 할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5058. 46. 46. 네, 4패. 4패군요. 네, 엄청나네요. 엄청난 패전을 하고 있습니다. 3.46kg. 밴더. 생각보다 무겁진 않네요. 무거운 느낌 들어도. 네, 로즈우드 소리 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많죠? 일본의 자랑 재팬 밴드의 옛날 그뭐 이렇게 쌍바인딩 들어간 텔레캐스터의 빅스비 암달린 거 그건 로즈우드로밖에 출시가 안 되거든요. 로즈우드에 무슨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네. 적당히 선명하고 그렇습니다. 두툼하고 보면은 저게 이제 흰살 생선이고 이게 등푸른 생선 같은 느낌이죠, 확실히. 맛이 좀 진해요. 어우, 깨끗해. 자, 마샬 클린턴이. 이 친구는 조금 강렬한 맛이 좀 있네요. 네, 좀, 네. 좀 세요, 좀. 네. 좋다. 네, 좀 강렬합니다, 사운드가. 네, 마샬 게인. 마샬 센 게인을 넣어보자.
네, 사운드가 확실히 로즈우드라서 뭔가 네. 좀 더 풍성하고 많습니다. 소리가. 네. 그래서 원래는 저기 60 그 텔레오 같은 반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느낌이 이런 걸로. 가장 강렬한 사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죠? 제일 좋은데요? 지난 시간에 10점 주시고도 또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네, 이거 로즈우드의 성향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타들이 다소 일본 스타일로 너무 얌전하게 정리정돈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쪽이 사운드가 좀 더 에너지가 이렇게 확 밀고 나온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 색깔에 반한 것 같은데요? 네, 색깔 너무 예쁘네요. 이게 플라멩고 핑크인가 그래요? 이 색깔이 안 나와요. 그 서먼 핑크하고 플라멩고 핑크가 안 나오고. 맞아, 다, 서먼 핑크 있죠. 네, 연어 네, 분홍. 또 저거 있잖아요. 저 맨 저거죠. 피에스타레드만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이게 네 플라멩고 핑크고요. 네. 여러 가지 색. 이건 진짜 색상이 여러 가지로 출시되네요. 네, 몇 가지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는데 네. 그 중에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들 제일...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게 사실은 그 사장님이 밑에서 엄선해서 네. 가장 인기가 좋고 제일 예쁜 색상으로 네, 뽑아서 올리신 거거든요. 네. 근데 뭐 3밴드 썬버스트도 3 컬러 썬버스트도 있고 뭐 아틱 화이트에 뭐 서프 그린에 뭐 캔디 탠저린 네, 컬러에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캔디 애플 레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예쁜 건 역시 이 플라멩코 핑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참 색깔에 미치네 이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은 이게 오늘 이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시의적절한 자꾸 우리 한주평들이 나오는데 2097화 스콰이어의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HSS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컨템포러리를 생각하실 정도면은요 가격대 조금만 올리면은 뭐 재팬 하이브리드도 가시권에 있을 있어요.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언저리예요. 펜타토닉 워터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무서운 일침을 알려주셨는데 이번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아쉬운 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리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사용하기 분명히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전체적인 아쉬움들이 느껴집니다. 한줄평 오래된 아마추어 고수는 오히려 프로레벨로 진입하기가 힘들다네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뭔가 이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기게 하는 그런 한줄평이네요. 그렇습니다. 각자 그 자기 포지션이나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무리해서 바꾸려고 할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그 브랜드의 네, 그 브랜드 정체성 자체가 조금 혼란이 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지금 이거 아주 네, 좋은데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주평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팬더에서도 지금 이 특히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를 내면서 더더욱이나 다른 이제 팬더 라인들 뭐 미펜과 스콰이어와 맥펜과 이런 다양한 상성과 밸런스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건 확실해요. 이 하이브리드 60. 네, 과연 프로로
들어오자마자 초단으로 진입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아. 오랜 아마추어 고수로 남을 것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한줄평, 기타를 구매하는 기준이 색깔 아닐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예쁘게 너무 이뻐요. 나왔습니다. 변옥도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이럴 수도 있는 색깔이. 지난 시간에 제가 미국을 서포트하는 일본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쪽은 저는 이렇게 미일 총력 합동 훈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도 좋아지네. 근데 정말 이 미팬의 사운드가 픽업에서 나 미팬이야 이러고 있고 나머지 마감 이런 것들이 나도 일팬이거든 이러면서 오히려 엄청나게 주장들을 강하게 해서 되게 정체성이 진한 기타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35만 9천원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같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사실 9.5, 9.5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사하시면 것 같아요. 돼요. 네. 그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짜고 할걸 그랬나 봐. 10.0이 좀 부담스러워, 이거. 네, 이렇게 9.5, 9.5라도 높은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하이브리드 60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 68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약간 좀 감성이 독특할 거예요. 네. 쟤만 또 스파게티 로고가 아니고요. 라지헤드죠, 70의 라지. 라지헤드, 네. 그 독특한 스펙을 갖고 있는 혼자 약간 다른 모델 68. 다음 시간에 오늘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